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일러 소명계 기능 시험 시기로 틀린 것을 골라라.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기능 시험을 한다. 보일러를 가동하여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실시를 한다. 두 개의 소명계의 수위 차이가 없을 때, 수위 차이가 없을 때라고 하면 정상이죠. 수위 차이가 있을 때 기능 점검을 합니다. 수위 차이가 있을 때. 그렇죠? 수위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소명계 기능 점검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6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3번. 자, 그 다음 7번. 급수 배관 시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죠? 틀린 것을 골라라. 급 배관 기울기는 모두 선단 앞 올림 기울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단 앞 올림 기울기가 아니라, 그죠? 선단 앞 올림 기울기가 아니라, 끝내림 기울기를 한다. 그죠? 끝내림 기울기. 끝내림 기울기로 한다. 이거 문제가 벌써 세 번째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선단 앞 기울기로 한다가 아니라, 끝내림 기울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해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자, 문제 8번. 가스 배관에서 가스 공급 시설 중 하나인 청압기 설명으로 여기에서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맞는 것을 골라라. 이 청압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청압기라고 하는 것은 2차, 그죠? 2차 측의 압력, 2차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그죠? 2차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압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압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 그대로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청압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되겠죠. 사용량이 서로 다른 시간별 또는 특정 시기에 소요 공급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압기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죠? 청압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요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고, 그죠? 요렇게 되어 있고. 자, 아랫부분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배관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격벽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격벽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고. 자, 여기에서 메인 밸브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메인 밸브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이아프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이아프램이다. 메인 밸브하고 이렇게 결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속. 자, 요 메인 밸브가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스프링이 이렇게 감겨져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조정 나사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조정 나사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명칭을 한번 적어보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이어프램. 그죠? 다이어프램. 이 다이어프램을 다른 말로 얇은 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얇은 막. 얇은 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경막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경막.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요것을. 그죠? 요것을 우리가 SPRING, 스프링. 자, 요것은 우리가 스프링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나사. 이렇게 불러요. 조정 나사. 자, 요것을 우리가 메인 밸브라고 부릅니다. 메인 밸브. MAIN, 메인 밸브. 그죠? 메인 밸브. 자,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1차 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2차 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차 측에서 계속 쭉 빠져나가다 보면, 그죠? 빠져나가다 보면 2차 측에서 가스를 소비하는 양이 적어지게 되면 2차 측의 압력이 올라갑니까? 2차 측의 압력이 올라가면 다이아프램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지겠죠. 그러면 다이아프램에 결속이 되어 있는 이 메인 밸브가 닫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차 측의 압력이, 그죠? 소비하는 양이 많아서, 그죠? 소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2차 측의 압력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다이아프램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메인 밸브가 이런 식으로
열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려버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열려버리게 되면 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양이 되겠죠. 그죠? 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압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예,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사용 설비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열교환기나 가열기 등에 사용한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그죠? 이것을 우리가 온도 조절 밸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플랜트 설비에서 사용하는 연속식 혼합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연속식 혼합기가 아닌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연속식 혼합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정지 혼합기, 퍼거밀, 그 다음에 코니드, 그죠? 코니드. 답은 뭡니까? 10번의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정지 혼합기, 그 다음에 퍼거밀, 코니드. 이것이 우리가 연속식 혼합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연속식 혼합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10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되는 것이다.